여러분, 이거 아세요? 꽃 하나로 인해 거장이 된 화가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네덜란드의 가장 유명한 풍경화가 중 하나로 알려진 얀 반 호이헨은 주로 네덜란드의 풍경을 목재 패널에 유화로 그려내 무채색으로 만들어진 침울한 하늘과 물의 분위기로 인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가장 완벽히 그려낸 거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어떻게 네덜란드 미술사에 길이 남는 거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로 존그 정신이라고 말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17세기 네덜란드 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신발 수리공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의 두각을 나타냈죠. 그리고 이를 빨리 알아챈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당시 많은 네덜란드의 화가들을 배출해낸 화가의 도시 하를렘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35세가 될 무렵 네덜란드의 행정수도였던 헤이그에서 자신의 개인 화랑과 문화생을 거느린 어엿한 화가가 되었죠. 이렇게 보면 그냥 자수성가한 화가의 이야기인데 이때부터 유명해졌냐고요? 아닙니다. 나름 성공한 호이헨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가 닥쳤죠. 어느 순간부터 문화생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가 되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했고 헤이그의 잘 사는 집안의 자식들이 문화생으로 들어와 화랑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호이헨에겐 이것은 매우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림만 그려먹고 살기엔 그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는 그저 그런 화가로 알려져 있어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죠. 상심에 빠진 그는 술의 힘을 빌리기로 하고 헤이그의 한 주점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손엔 종이를 든 채로 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었고 중앙에 서있던 사람은 마치 양파뿌리처럼 생긴 식물을 든 채로 연신 숫자를 불러대고 있었습니다. 광신도와 같은 열띤 분위기에 호이헨이 그들의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자 종이엔 이렇게 적혀있었죠. 튤립 판매 거래소라고 말이죠. 당시 네덜란드는 독일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의 여파로 인해 보헤미아와 체코 등 직물 산업이 붕괴하자 국내 업자들이 독점 속에서 호황을 누르게 되었죠. 이로 인해 엄청나게 불어난 자본을 가진 업자들은 또 다른 투자 대상을 물색하게 됐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눈엔 한 꽃이 들어오게 됐죠. 터키에서 수입해 네덜란드에 들여온 튤립이었습니다. 튤립은 16세기 중반에 오스만 제국에서 유럽으로 건너오게 되며 그 아름다운 자태로 인해 호사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모았죠. 하지만 튤립은 꽃을 피우기 전까지 약 3에서 7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결국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아주 비싼 꽃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네덜란드의 투자자들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판매자들이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튤립의 투자 가치에 대해 퍼뜨리자 이로 인해 안 그래도 부족한 수요는 빨적으로 증가했고 심지어 꽃을 피우기도 전인 튤립의 알뿌리 거래가 활성화됐죠. 튤립 알뿌리의 가격은 미친 듯이 폭등했고 심지어 몇 시간마다 가격이 갱신되기도 했습니다. 이 튤립 거래는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마당에 튤립 한 송이만 피어난다면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을 만큼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결국 사람들은 실제 튤립 알뿌리 대신 꽃이 필 때 이를 판매한다는 종이로 된 증서를 서로 거래했습니다. 숫자만을 사고 파는 거래. 매시간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올라가는 가격. 아마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 이 튤립은 17세기의 비트코인이었죠. 호이헨에게 이 꽃은 바로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호이헨은 곧바로 화랑을 판매하고 이 돈을 자본금 삼아 튤립 투기에 전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본금의 수십 배나 되는 돈방석에 앉게 되어 더 이상 그림 따위는 그리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발생한 수익을 은행에 예금하는 대신 곧바로 다시 투자에 사용해 실제로는 땡전 한 푼 없었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수백 장의 거래서와 장부는 그를 튤립 부자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죠. 그날이 오기 전까진 말입니다. 너도 나도 튤립 재배에 뛰어들자 어느덧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람들이 단순한 꽃을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살 필요 있나? 라고 깨달은 순간 놀랍게도 구매자들은 하나둘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폭탄 돌리기식으로 계속 진행되었던 튤립의 거래는 알뿌리의 가격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자 전체적인 가격이 도미노 넘어지듯 급격하게 폭락했죠. 결국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95%에서 99%가 빠졌고 투자자들은 본전에 1에서 5%만 간신히 건져낼 수준이었습니다. 금보다 귀했던 튤립의 가격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셈이었죠. 하락세 전날 헤이그의 시장에게 튤립을 사기 위해 소 한 마리 가격이 150길드인 당시 18,000길드라는 엄청난 빚을 진 호이헨은 말 그대로 한순간에 쪽박을 차게 됐습니다. 결국 라인강 수온을 제어할 만큼 거렁뱅이가 된 호이헨은 빚을 갚기 위해 다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 그리고 쉬지 않고 그리고 X하게 그려서 그는 죽기 전 1656년까지 총 2천여 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빚을 다 갚진 못했죠. 당시 제대로 된 물감을 살 돈조차 없어 돈을 아끼려 무채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그림은 이후 당시에 어두웠던 네덜란드의 시대상과 풍경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미술 애호가들의 호응에 맞춰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후에 인정받았지만 호이헨을 몰락의 길로 빠지게 했던 튤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네덜란드 회화 거장의 반열에 들게 했죠. 빚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존나 그릴 수밖에 없었던 얀 반 호이헨은
지금도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통틀어 가장 다작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